그러면은 다음으로는 간단한 태국어 회화를 맛보기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태국어로 인사말은 사와디 크랍 혹은 사와디 카라고 합니다. 태국어는 성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 한국어 발음을 써놨어요. 사와디 크랍, 사와디 카. 뒤에 크랍은 남자가 말을 할 때에 존댓말로 말을 할때 뒤에 크랍을 붙이는 거고요. 카는 여자가 존댓말을 할 때에 카를 붙입니다. 말하는 사람 기준이고요.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는 사와디 카, 남자일 경우에는 사와디 크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고요. 만날 때나 혹은 헤어질 때다 사와디 크랍 혹은 사와디 카라고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합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는 컵쿤 마 크랍, 여자는 컵쿤 마 카라고 하겠죠. 여기서 막은 매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컵쿤 마 크랍, 감사합니다. 여자는 컵쿤 마 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세 번째로는 만나서 반가워요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도 태국에 가셔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인디 티다이 루짝 쿤 크랍 혹은 인디 티다이 루짝 쿤 카, 이렇게 되겠죠. 인디 하면은 기쁘다라는 뜻이고요. 티는 관계 대명사로 뭐뭐 하는 이런 뜻이고, 다이는 과거 조동사고요. 루짝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쿤 하면 당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서 반가워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인디 티다이 루짝 쿤 크랍 혹은 카, 요 표현은 외워두시면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태국은 굉장히 그 감사합니다, 뭐 혹은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표현을 하는 예의가 바른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런 표현을 잘 익히셔서 태국에서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물건을 가서 사실 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건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안니 타오라이 크랍 혹은 안니 타오라이 카라고 하죠. 타오라이는 얼마라는 뜻이에요. 안니 이것은 타오라이 크랍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짧게 타오라이 크랍, 타오라이 카라고 얘기를 하세요. 뒤에 크랍 카를 붙이시는 것은 존댓말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붙여주세요. 다음 표현을 보겠습니다. 살 때, 너무 가격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자, 팽짱 크랍. 팽짱 카, 짱 하면은 너무라는 뜻이에요. 팽 하면 비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무 비싸요. 팽짱 크랍, 팽짱 카, 혹은 깎아주세요라는 표현은 추어이 롯 너이 크랍, 추어이 롯 너이 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좀 깎아주세요. 추어이 롯 너이 크랍, 추어이 롯 너이 카. 태국의 시장 달랏이라고 하죠. 태국의 시장은 달랏이라고 하는데. 달랏이라고 하는데, 태국의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깎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경험이 될수 있겠죠.